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로의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킹타워 레벨은 12-13. 러시아뿐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바바리안을 둘과 셋으로 나눠서 양쪽으로 보내줍니다. 상대 첫 번째 카드는 마법사 12레벨입니다. 파이어볼 13레벨로 타워와 함께 공격합니다. 패골 군대가 나왔고 오른쪽으로는 미니언 패거리가 나왔습니다. 미니언 패거리는 감전과 타워로 방어를 합니다. 지금 얼음이 나왔기 때문에 창고 블린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2600까지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남은 체력은 2600대 3096으로 상대가 더 유리한 상황이지만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 상대가 어떤 카드가 있는지를 많이 알았고 불리하지만 많이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 파이어볼 사용했습니다. 호그라이더 뛰면서 해골 군대 준비합니다. 메가나이트가 나왔고 해골 군대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메가나이트 뛰기 전에 바바리안으로 감싸주고 뒤에서 마법사가 공격합니다. 엘리트 바바리안은 발키리로 지금 일단 1차 방어를 해주고 지금 네, 하나 남은 엘리트 바바리안이 타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남은 체력은 1257대 1176. 상대가 더 많이 데미지를 줬지만 아직은 남은 체력으로 봤을 때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29까지 데미지 입었습니다. 상대 용광로에서 나오는 파이어 스피릿이 계속해서 누적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용광로를 먼저 정리를 했고 지금 마법사가 다리를 건너오기 직전입니다. 메가나이트가 나왔기 때문에 막을 것은 해골 군대라고 생각했는데 엘리트 바바리안이 방어를 했고 지금 메가나이트와 엘리트 바바리안을 발키리와 마법사로 발키리와 바바리안으로 방어를 합니다. 지금 상대 파이어볼이 있기 때문에 사용했기 때문에 엘릭서 정제수 경제가 없다고 보고 엘릭서 정제수를 두 개 연달아서 설치합니다. 왼쪽에 설치된 용광로는 파이어볼로 견제를 해주고 지금 마법사가 다시 한번 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점프했기 때문에 발키리로 방어를 해주고 마법사는 바바리안으로 공격합니다. 파이어볼 빠져서 엘리트 정제수 다시 설치를 해주고 고블린 오두막 왼쪽으로 깔아줍니다. 엘릭서 4가 되면 용광로를 다시 한번 날려주고 게임 끝납니다. 용광로에서 나오는 파이어 스피릿은 누적 데미지를 계속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파이어 스피릿은 빨리빨리 정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